감성하는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좀 탁성이죠. 아니에요. 그래도 좋아요. 1년 전 발병한 성대 이상으로 지난 4월 수술을 한 후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박혜경. 이거 받아 이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동생인데요. 제 동생도 저만큼이나 이런 꽃 가드닝 이런 걸 좋아해요. 오. 알록달록 예쁜 이 정원은 박혜경 자매가 직접 땅을 고르고 꽃을 심으며 정성껏 직접 키우고 만든 공간이라고. 소탈한 성격답게 유독 야생화를 좋아하는 박혜경이 오늘도 두 팔 걷고 꽃을 심기로 했다. 세상에 이거 봐요. 뭐예요? 깨끗하게 닦아줄게요. 약 안 친 거라 그냥 먹을게요. 해주시는 거예요? 먹어봐. 맛을 믿어야 돼. 와, 되게 맛있어요. 이런 질범이군요.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. 자, 싱싱한 토마토를 물론 예쁜 꽃들을 시컷 볼 수 있는 정원을 손수 꾸미고 키우는 재미가 도심을 떠나 이 집에 정착했던 이유라고. 이 정원 꾸미실 때 혼자 다 하신 거예요? 거의 혼자 했고 동생이 한 30% 했고. 저 사실 혼자 1시간이면 해요. 2시간. 다 심어 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을 처음에 고를 때 네. 여기다가 흙하고 영양분이랑 반반 다 섞어놨어요. 그래서 그냥 특별히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이미 땅이 좋아서. 이거 와, 이거 내가 지금 당근 심어 씨 뿌려놓거든요. 조금 올라오면 이제 옮겨야 돼.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 몰라가지고. 좀 이따 이제 섞어주면 돼. 너무 빼곡히 심었어요. 설마 날까 하고 그냥 뿌렸는데 너무 잘난 거예요. 아, 이게 당근이에요? 당근. 당근, 부추, 상추, 저기 토마토, 고추, 가지, 딸기, 오이, 호박, 옥수수 다 있어. 작년에 심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웰빙 밥상을 위해 집 앞 정원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갖가지 채소들.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하셨나요? 한 1년 됐어요. 1년 됐는데 고생 엄청 했어요.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 오니까 너무너무 시골분들이 순박하니까 그게 좋아서 살지 다른 거는 너무 불편한 것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.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공사가 다 안 끝난 데 들어와서 막 공사하고 마당 가꾸고 이 마당 허허 벌판이었어요. 그냥 자갈밭 돌 다 주워내고 직접 다 하신 한 두 달 엄마랑 둘이 한 1년은 이제 집같이 아는 집에서 살면서 마당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. 아침에 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. 특히 봄에 어디서 모르게 막 새싹들이 작년에 심어놓은 게 막 삐죽삐죽 올라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밝아줘. 이제 얘가 땅에 들어가면 더 잘 펴요, 꽃이. 이제 다 지나다니는 풍물을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. 뭔가 다 나름 질서 있게 해놓은 거예요. 이게 허허 벌판에 이 정도 위치에는 이게 있고 계단도 이거 뭐지? 중간에만 잔디가 있잖아요. 그것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것도 이렇게 일자로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오솔길처럼 위에서 보면 바로 위에서 보면 오솔길처럼 이렇게 S자 형태예요. 그걸 따라서 꽃밭을 만든 거예요. 그러면서 밭을 갖고 싶었는데 다 밭으로 만들면 허망하니까 한 켠에 저렇게 차 마시는 공간 3장 놓고 앞에다 밭들 나름 단순한 텃밭이 아니다. 집 앞 작은 정원이지만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테마로 꾸며져 있다고. 근데 이게 옛날에 시골 마당에 있을 때는 이쁜지 안 이쁜지 몰랐는데 그 접시꽃이 너무 흔해가지고. 근데 지금은 이것도 다 구하려면 힘들어요. 옛날에 시골 어디 있었어?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동암리. 너무 리까지 얘기하니까 진짜 시골 사람. 나 어렸을 땐 TV도 몇 집 없었어요. 아, 진짜요? 응. 우리는 워낙 시골이라. 나보고 얘기하면 도대체 몇십 년대 사람이냐고 그러는데 워낙 시골이라 그랬어요. 1년 만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요. 한두 달 밖에 안 나가고 여기만 집중해야 되니까. 밥 먹고 이것만 해야 된다니까요. 근데 이건 누가 시키면 못하고 본인이 좋으니까. 이거 봐봐. 도라지꽃. 세상에 나 이거 도라지꽃은 어디서 하나. 아, 너무 예쁘지. 근데 이거 도라지꽃이 어디다 심어지? 그건 좀 잘 보이는데 심지.
화분